사랑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뭐 제대로 경험은 안 해봤지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 언제쯤 그런 걸 느껴볼까 했는데 이렇게 느끼네요. 뭔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랑 이별하는 그런 느낌인 것 되게 이상하다 이 기분이. 아이고 이거 미미를 통해서 전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을 텐데 이거 되게 창피하네요. 자, 아 이제 그만 울고요. 사실 아까 앞에서는 우리 소녀시대 멤버들과 함께 좀 발랄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마지막이다 라고 해서 너무 우중충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발랄하고 웃음이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은 잘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냥 제가 멤버들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제가 방청객이 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또 오늘 또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더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멤버들끼리 또 집에 가서 한바탕 할 거고요. 자, 친한 친구 지금 이 시간은 항상 3부 이어나가는 시간인데 패밀리들이랑 저랑 대화하는 그런 오붓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패밀리의 소중한 사연 뽑아봤는데요. 자, 성함은 강석철님입니다.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서 보내주셨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 콧물만 닦고요. 아, 콧물이. 미니를 다 보시는 거죠? 아, 네. 이럴 땐 소녀시대 안 갔다고? 아이고. 자, 강석철님의 사연입니다. 언제였던가 출장길에 심심을 달래고자 켰던 라디오에서 태연 씨의 목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앙칼스러운가 싶었더니 허스키 보이스로 쓱 바뀌고 웃다가 콧물을 먹고선 어머 제가 콧물을 먹었네요 라고 말해버리는 이런 DJ는 처음이었어요. 질린다. 그날부터 퇴근 시간 차에만 오르면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는 언제나 같은 곳 91.9에 맞춰져 있었고 그렇게 매일 찾아온 활기찬 목소리는 이름만 쫓겨 살던 제게 최고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최고의 아가씨가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네요. 그 작은 아가씨가 이젠 더큰 세상으로 더큰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난다니 그저 아쉽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욕심 같아선 그냥 계속 머물러 주었으면 싶지만 보내야겠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선물했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린 친한 친구잖아요. 하지만 태연 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언제가 되었든 지금보다 더큰 사람이 되어서 이곳 친친에 돌아오겠다고. 그럼 그때까지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고이 간직하며 이곳 친친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아, 네. 패밀리가 이렇게 사연으로, 뭐, 탱디제이의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났어요. 또는 친친을 통해서 희망을 얻었어요. 꿈이 생겼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8시가 너무 행복해요. 라는 멘트를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그 멘트 때문에 더 힘이 나고요. 더 행복하고요. 더 의욕 충만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죠? 소녀시대 스케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많이 어수선한 거. 그래서 항상 힘든 스케줄을 끝내고 친친으로 올 때면은 정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차 안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면
되게 이렇게 말하면 멘트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제 진심인데 그냥 쉬러 오는 것 같아요. MBC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정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들어올 때 인사해 주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청경분들 다들 아 태연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멋있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7층 여기 부스 올라올 때도 내가 7층에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패밀리들이 친친을 통해서 힘내시는 만큼 저도 굉장히 많은 힘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잊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잊을 거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건 너무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 부처님께서 노래를 추천해 주시네요. 잠깐 콧물 처리 좀 할 테니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꺼내볼 수 있길 하나하나 내 맘에 담고 내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캬, 멜로디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데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 이별, 안녕하는 그 사연에 되게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친친을 그 친친에서도 사연 다음에 이어지는 곡으로 이별 사연 뒤에 이어지는 곡으로 항상 많이 띄워드렸던 곡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곡이네요. 자, 패밀리들 사연이 두 개 더 있는데요. 자, 독일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위성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친친을 처음 들은 건 몇 달 전이었어요. 독일까지 와서 무슨 한국 라디오를 듣나 싶었는데 아는 분께서 친한 친구 방송을 녹음해서 보내주셨기에 그냥 한번 들어봤죠. 처음엔 그냥 오랜만에 한국어 라디오 듣는구나 했는데 탱디제이의 여러가지 목소리와 토크에 반해버렸죠. 그 뒤로는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미니를 켰습니다. 엊그제는 슈투트가르트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탱디제이 목소리를 이곳 시내 한복판에서 듣고 있으면 어떨까 싶더군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시내 한복판에 가서 녹음된 친친을 들었습니다. 눈앞엔 독일인들이 지나다니고 독일어 간판이 가득했지만 양쪽 귀에서는 탱디제이의 예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국어가 들리니 반가운 것은 물론이고 왠지 기운이 솟더군요. 한 달 반 정도 후에는 학교에서 베를린으로 수학여행 가요. 그럼 그때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도 꼭 친친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꼭 들어보고 탱디제이한테 밑줄 긋기로 어땠는지 알려주려고 했는데 탱디제이는 이번 주까지만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기회가 있으면 친친을 들으면서 혼자 웃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조금은 막막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추억이 있으니 당분간은 지낼 수 있겠죠? 탱디제이, 친친을 떠나더라도 가끔은 소식 전해줘야 돼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다시네요. 아유, 지금 미니를 통해서 해외에서 해외에 계신 우리 친친 패밀리들 항상 사연 보내주시고 문자 참여해주시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미처 너무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못해드리는 거지 보셨을 거예요. 미니 항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키보드 옆에 컴퓨터가 있는데 키보드 이렇게 새로 고친 버튼 누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번 확인하고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친친을 사랑해주는 마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그동안 쌓아온 추억이 진짜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영 이별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슬프게는 끝내고 싶지 않아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여기 눈물샘이. 자, 독일에서 온 사연에 이어서 네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김용수님인데요.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5월 6일,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빴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경남 양산에서 김용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다 말고 순간 얼음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눈물만 펑펑 흘리더군요.